제7절 고난을 잘 견디면 구원받을 자격을 얻는다고? 교황 그레고리오 1세 이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심정으로 끈질기게 참아내는 것이 고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쪽으로 점진적이지만 뚜렷한 사상의 변화가 교회 안에 일어났다. 카르마를 믿는 동양 종교의 영향으로 고통이 죄를 떨쳐버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다. 고난을 참을성 있게 견뎌내면 죄짐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1504년에 하늘의 보고를 채우라 라는 책을 쓴 중세 후기 신학자 요하네스 폰 플라츠가 대표적인 본보기다. 그는 고난을 참아내는 인내는 윤리적으로 한없이 값진 덕목이어서 설령 평생 쉴 새 없이 죄를 지으며 산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차분한 믿음을 지킨 채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모든 허물이 완전히 사면된다고 주장했다. 로널드 리트거스는 고난을 통해 구원의 자격을 갖춘다는 관념을 이토록 강조하는 태도는 초기 크리스천들의 가르침을 되돌려서 슬픔을 드러내지 못하게 막는 이기도의 신앙으로 기울어지게 한다고 지적한다. 리트거스의 말을 빌리자면 결과적으로 기독교식 스토아 철학이 되고 만 것이다. 슬픔을 드러내거나 고통에 울부짖는 행위가 순종하는 신앙이 부족한 증거로 그릇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감정을 억누르며 어떤 고통에도 토를 달지 않고 잠잠히 감수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이런 인식 속에는 욥의 분통이나 시편 기자의 탄식이 깃들 여지가 없다. 고통과 고난에 대한 성경의 풍부하고도 다각적인 가르침이 이를 악물고 참는 인내에 짓눌려 뭉개질 따름이다. 하지만 유럽의 종교개혁, 특히 마르틴 루터의 성경신학은 교회에 갱신을 불러왔을 뿐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고난에 대한 크리스천의 이해를 한층 깊게 했다. 루터는 덕성을 키우고 선을 쌓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을 갖춘다는 중세의 구원관을 부정했다. 그는 구원이 믿음에서 온다고 판단했다. 믿음의 본질을 순결이라는 내면의 자질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보았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가짐이며 구원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기대어 값없이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신학은 고난을 바라보는 크리스천의 인식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루터는 인간의 힘으로는 자신의 구원에 터럭만큼의 힘도 보탤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교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거저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반 온전한 용납을 얻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는 합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이해하고 단단히 붙잡는다는 것은 곧 사회나 가족, 남들은 물론이고 스스로에게까지 자기를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숙명에 대한 불안감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간을 더없이 자유롭게 하는 사상이다.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한편이 되며 부활의 결과로 마침내 모든 문제가 회복될 것을 알기에 고난에 맞설 수 있다. 스스로 갖추는 덕성이나 마음 상태 또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고방식은 인생이라는 집안에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단층을 형성한다. 삶의 품질에 따라 하나님의 대우가 달라지는데 그 삶의 질을 완벽하게 유지할 도리가 없다면 주님이 온전히 한편이 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확신하기가 불가능해진다. 루터의 관점에서 보자면 고난은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고난에 맞서 이겨내도록 도와줄 기쁨과 사랑을 얻기에 앞서 고난은 우선 우리의 교만을 비워내게 해준다. 루터는 선언한다. 하나님이 수많은 시련으로 우리의 소유와 생명을 다 거두가신다면 더 귀한 무언가에 매달리지 않고는, 즉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는 차분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견뎌낼 길이 없다.
고난은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권한이 나에게 있다 하는 망상을 몰아내준다. 인간은 역경을 지나면서 텅 빈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은혜로 채울 여지가 생긴다. 루터는 말한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아직 완전히 비어있지 않다면 주님은 거기서 아무것도 빚어내실 수 없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로지 버림받은 이들을 받아주시고 병든 이들만 치료하시며 눈먼 이들만 보게 하시고 죽은 이들에게만 삶을 되돌려 주신다. 죄인들만 거룩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이들만 슬기롭게 하신다. 한마디로 그분은 가해 없은 이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 제8절 내 아픔이 그분의 아픔이 되다. 루터에게 고난은 영적인 준비과정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다. 영광의 신학에 대비되는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주인공은 바로 루터였다. 세상은 강력한 하나님을 원한다. 한치의 실수도 없이 명령하신 것을 따르면 축복과 성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 욥의 친구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중세 교회의 대다수 지도자들의 마음가짐이 그러했다.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연약함과 고통, 죽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가장 심오한 계시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지점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가르침이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 풀이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면들을 피조물 가운데서 도리어시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는 신학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보이고 드러나는 면들을 이해하는 자라면 그는 신학자라고 불리기에 충분하다. 루터는 영광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방법들을 또렷이 감지할 수 있다고 여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마음먹은 대로 만사가 술술 풀리면 제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판단하는 한편 일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그릇되게 살아서 주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확신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믿었다. 하지만 욥의 시련들은 그야말로 수수께끼였다. 욥은 물론이고 그의 고백을 읽는 독자 대다수도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가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겪은 극심한 괴로움과 시련은 주인공의 됨됨이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성경 아니 나가서 세상 모든 문서들을 통틀어 하나님의 속성을 더없이 심오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단숨에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 독립으로 이끌 근사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다. 연약하고 고통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지켜보면서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사건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자각하지 못했다. 십자가 주위의 구경꾼들은 주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또렷이 감지할 수 있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놀라운 은혜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어둠과 고통을 보았을 뿐이다. 이성의 한계에 갇힌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그 사건 가운데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비웃으며 소리쳤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들은 주님이 그분 자신을 구하려 하지 않았기에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은 오로지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서만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은 더없이 강렬한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다. 사실 여기에는 율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한편 그 율법을 어긴 죄인들을 확실하게 용서하는 두 가지 요구를 한 방에 채우는 매우 심오한 지혜가 담겨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단번에 충족되었다. 메시아는 스스로 죽어서 죽음 자체를 영원히 끝내기 위해 오셨다. 연약함과 고통을 통해서만 속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인간의 종말을 보지 않고 악을 끝낼 유일무이한 방법이었다.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루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로 꼽았다. 삶의 갖가지 불행과 고난을 통해 인간에게 쏟아지는 세상과 육신, 마귀의 공격들을 이 종교개혁의 지도자는 안페이퉁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관해서라면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다. 루터에게 안페이퉁은 고뇌라는 개념과 아주 가까운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상태를 가리킨다. 십자가에 달려 버려진 아픔을 호소하는 이 말씀에서 루터는 깊고 깊은 역설을 보았다. 인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며 인간이 맛볼 수 있는 한계 이상의 안페이퉁을 뼛속 깊이 체감하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므로 때를 따라 돕는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죽게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의 속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루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아버지의 외면을 감당하시고 또한 이겨내신 구세주를 소유하게 된다고 보았다. 루터는 어둠과 고통이 삶을 가득 채운다 한들 놀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묻는다. 심지어 하나님마저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과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다. 욥이나 십자가 아래 모여있었던 구경꾼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메시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크리스천들이라면 높아지고자 하면 반드시 낮아져야 한다는 진리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힘과 자유, 행복으로 가는 길은 고난과 상실, 슬픔의 골짜기를 거치게 마련이다. 고난이 자동으로 또는 일종의 보상 같은 형태로 이런 자유나 행복을 빚어내는 건 아니다.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만 고난은 성장을 낳는다. 루터는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하신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남김없이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 고난이 우리를 얼마나 심하게 헤집어 놓는지 루터는 경험해서 알고 있었다. 어려움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중세교회의 가르침은 전혀 통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양심이 편해지지 않았다. 온전한 순종과 순결의 마음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지 가늠할 길은 없기 때문이다. 루터는 고난에 제대로 맞서려면 거리낌 없는 양심을 으뜸이 되는 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도와 화평하기 위해 인내를 동원하려 해서는 안 된다. 시련을 참고 견디려면 이미 그리스도와 화평한 상태여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차고 넘치도록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신뢰해야 그분처럼 어려움을 견뎌내는 신흥이라도 시작해 볼 수 있다. 흠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알고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혹독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시간 동안에도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우리 곁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심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므로 우리의 고난을 그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까닭이다. 제 9절 내재적인 틀의 부상 이신론으로 이어지다. 근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은 물론이고 신세계 식민지들에서도 기독교는 우위를 보였다. 하지만 그 뒤로 5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형편이 크게 달라졌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묻는다. 2000년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어째서 1500년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 불가능했던 것일까? 지난 500여 년 사이 신앙적 분위기가 가득했던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차츰 세속화되었다. 종교와 신앙이 공공기관과 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허용되기는 했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도전들이 끊이지 않았고 신앙이란 인생의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쯤으로 여기는 시각이 퍼져나갔다. 테일러는 현대 세속주의를 설명하는 독특한 용어들을 여럿 만들어냈다. 우선 현대인들은 내재적인 틀, 다시 말해 세계는 오로지 자연 질서로만 이루어지며 초자연적인 질서는 어디에도 없다고 보는 관점을 지닌다. 가능성이 열려있는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 철저하게 내재적인 세계다.
테일러가 쓰는 또 다른 용어로 닫힌 자아가 있다. 지난날의 자아 개념은 막히지 않고 열려 있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나 영적인 세계와 연결해주는 영혼 같은 개념을 끌어안고 있어서 정신적인 성향과 감정, 직관과 태도가 밖에서 오는, 그래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힘의 영향을 적잖이 받게 마련이었다.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려면 자아의 한계를 뛰어넘어 바깥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닫힌 자아, 곧 울타리 안에 묶이고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산다.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질서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이 될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기 위해서 자신 외에는 무언가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 오늘날의 자아는 자신을 위해 사물의 의미를 결정하는 주권자의 자리에 올랐다. 자아는 의미를 규정하는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테일러는 이렇게 자아관념이 새롭게 변하기까지는 제 힘으로 도덕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몰라보게 커진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과거에는 우주를 이해하는 인간의 능력에 관해 훨씬 겸손한 입장이었다. 더 큰 우주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거기엔 끝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가 존재했다. 인간 이성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늠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깊이였다. 인간의 철학으로 그려볼 수 있는 하늘과 땅에 속한 것들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오직 내재적인 요소들만 가지고 규정지을 수 있는 우주가 아니었다. 영적인 요소들도 차고 넘쳤다. 하지만 내재적인 틀이 두루 퍼지면서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닫힌 자아도 함께 자라났다. 테일러는 학문적인 용어들을 동원해 이야기했지만 일상생활에서 그 핵심을 드러내는 더 대중적이고 생생한 표현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 나온 뉴욕타임스 기사는 요즘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스스로 이름을 짓는 트렌드에 주목했다. 이혼하고 나서 이름을 바꿨다는 한 여성은 이렇게 설명했다. 자기 이름을 지어 부르는 일은 여러 면에서 상징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하죠. 내 손으로 행복을 가꿔야 하고 능력을 키워야 하고 기회를 만들고 잡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내재적인 틀이 부각되는 변화가 당장의 신앙심을 상쇄해버리진 않았지만 상당 부분 바꿔놓았다. 말하자면 사방으로 견고하지 않으면서 꼭대기에는 겨우 하늘을 향해 작은 틈이 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테일러는 어떻게 이신론이 18세기 엘리트들 사이에 스며들었는지 설명한다. 이신론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이제 그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개입 없이 알아서 작동한다는 사상이다. 세상은 시계처럼 돌아가며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신의 계시는 조금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세계관에 따르면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인간이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된다. 인간의 주요한 책무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섬기면서 그러지 못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인간 존재의 주요한 목적은 이성과 자유의지를 활용해 인간의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이 존재한다는 구시대의 기독교 사상이 물러가고 인간을 보살피고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신념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다. 제10절 리스본 대지진과 함께 등장한 악의 문제. 1755년에 일어난 리스본 대지진은 새로이 등장한 근대적 자아가 불행 또는 고난과 마주친 첫 번째 지점 가운데 하나로 인간에게서 비롯된 재난이 아니라 자연에서 비롯되는 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만성절인 11월 1일 갑자기 찾아온 지진은 수도의 거의 대부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볼테르를 비롯해 유럽의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이 사태를 두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로 보았다. 세속적 문화 속에 깊이 들어앉아 이 사건을 되짚어보는 이들에게는 이를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악의 문제로 여기는 게 지극히 당연할지 모른다. 비극적인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겨냥해 이런 식의 공공연한 질문과 도전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지만 찰스 테일러는 리스본 대지진을 두고 악의 문제를 들먹이는 것은 아주 새로운 현상이었다고 지적한다. 물론 인간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는 욥기, 아니 그 이전부터 늘 있어왔다. 하지만 리스본 대지진 이전까지는 그 어떤 기록에서도 불행하고 악한 사태를 이유로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악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주장은 내재적인 틀에 맞춰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정들이 이미 깔려있을 때에만 나올 수 있다. 서구 사회가 신비롭고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믿던 시절에는 악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첨예한 이슈가 아니었다고 테일러는 말한다. 그 시절의 관점에서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악과 불행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신론이 가진 세속적인 성격은 두 가지 이유에서 악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지난날에는 재난이 벌어졌을 때 인간 정신으로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할지라도 그게 곧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뜻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인간이 가진 지적 한계임을 인정했다.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겸손한 자세를 가졌다. 하지만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들어서면서 인간의 사고와 이성으로 만사를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믿기에 이르렀다. 면밀하게 관찰할 줄 아는 힘을 지나치게 자신했으며 그런 확신은 고통을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이제 악은 예전과 비할 바 없이 큰 문제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는 시련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온갖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확신은 세계상의 시대에만 유입될 수 있는 사고방식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 큰 시련을 겪게 되면 그분의 피조물이 어떻게 곤경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꿰뚫어볼 능력이 없음을 받아들이고 지금보다 한결 쉽게 조력자이자 구원자이신 주님께 호소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세상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자부하게 된 지금 사람들은 카페와 광장에 앉아 하나님의 정의를 곱씹으며 불만을 드러내고 신학자들은 반드시 그 도전에 응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 둘째로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섬기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리스본 대지진을 악의 문제로 몰아간 요인은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신앙의 이성화를 시도하는 이신론적 세계관이었다고 테일러는 단언한다. 일단 우주와 그 작동 원리를 안다고 주장하면 아니 우주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더니 어쩌니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려 들기만 해도 선명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1755년 리스본의 경우 우주가 인간을 위해 움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초월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내재적인 틀은 부담만 커질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을 지으셨다고 믿는다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끔찍한 시련과 악에 심하게 휘둘릴 것이다. 참혹한 악은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보다 기독교의 찌꺼기 기독교의 찌꺼기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 멀찌감치 떨어져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가 되었다. 달리 표현하자면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난 특정한 하나님 의식을 가진 이들이 아니고서는 고난과 악이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한다는 말을 꺼낼 수 없다. 회의적인 결론은 대부분 그런 전제를 깔고 있다. 악과 역경을 만나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게 불리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는 내재적인 틀을 지닌 이들이나 할 수 있는 주장이다. 11절 어정쩡한 신앙은 역경에 맞설 힘이 없다. 유럽과 캐나다에 비해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꾸준히 세속화되어 왔음은 어김없는 사실이다. 토머스 제퍼슨을 비롯한 미국 건국의 여러 주역들이 이신론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영적인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대중문화 속에 기독교 신앙이 단단히 자리를 잡았다. 모든 인간에게는 악으로 기우는 타고난 성향, 곧 죄의 보편성이 있음을 믿었으므로 그만큼 도덕적인 악을 설명하기가 쉬웠다. 고통을 죄에 물든 인간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자 한 영역으로 보았고
아울러 원죄의 교리 역시 자연적인 악으로 풀이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탓에 세상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고 어둡고 깨어진 곳이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적의 침략뿐 아니라 지진 역시 대중들에게 기도와 회개를 촉구하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점차 인간의 죄에 물든 본성과 영적인 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전의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앤드류 델방코는 사탄의 죽음이란 책에서 19세기 초 미국 문화가 어떻게 인간 본성에 자리잡은 악과 사탄의 실제를 가르치는 기독교 교리를 놓치기 시작했는지 추적한다.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날 사탄의 특성으로 여겨지던 자신에 대한 자부가 이제는 보편적인 정서가 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을 지배하는 신이 되었다. 이 시대에 기세를 떨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그런 사고의 현대판으로 보인다. 그렇게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제 서구사회는 다들 세속적인 틀 속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는 지극히 전통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속적인 틀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세운 기준에 비추어 충분히 선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만사가 잘 돌아가도록 조절해 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학자 크리스천 스미스는 이를 가리켜 도덕적 치유적 이신론이라고 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이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며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세속화는 전통적인 신앙을 속과낸다. 이렇게 세속화된 신앙, 찌꺼기 기독교는 고난과 마주하는데 최악의 만성질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전에는 기독교 신앙 안에 악과 고난, 죽음에 맞설 유일한 죽음에 맞설 우월한 자원이 들어있다고 두루 인정했다. 공개적인 논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세속적 문화가 무엇을 제공하든 기독교 신앙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강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살아 움직이는 독특한 기독교 신앙에서만 그 자원을 찾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악과 고난에 관해 크리스천들이 가진 첫 번째 자산은 인격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다고 믿는 신앙이다. 이는 변덕스러운 운명과 가늠할 수 없는 우연이 삶을 쥐고 흔든다는 악의 문제 앞에서 더할 수 없는 위안을 준다. 두 번째 결정적인 교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더불어 고난을 받으셨다는 가르침이다. 이는 신은 세상사에 멀리 떨어져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다는 이신론적 세계관과 대척점에 서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념이다. 이는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르셨으므로 살아가며 만나는 힘겨운 일들은 우리가 지난날 저지른 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게 만든다. 세속주의는 이런 믿음을 줄 수 없다. 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어 구원을 받으라고 주문하는 종교들도 마찬가지다. 네 번째는 믿는 이들마다 어김없이 죽음을 이기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교리다. 기쁨과 위안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완결하는 신념이다.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망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일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죽으면 무로 돌아가거나 인격이 없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관념보다 훨씬 큰 진정한 위로가 된다. 부활은 육신을 세상에 버려둔 채 영혼만 하늘나라로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아름답게 회복된 모습으로 몸을 돌려받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물질적이었다. 만져볼 수 있고 안을 수도 있었다. 주님은 음식을 드시기까지 했다. 하지만 닫혀있는 문을 통과하기도 하시고 홀연히 사라지기도 하셨다. 물질적이었지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존재였다. 하늘나라 개념은 시련을 달래주는 위안이나 잃어버린 삶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활은 위안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부활은 회복이다. 사랑, 사랑하는 이들, 삶 속의 아름다운 것들을 남김없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화로운 모습으로 돌려받는다. 릭 페리가 말한 상실의 비가역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이런 교리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세속화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 차라리 그분을 철저하게 불신하는 편이 비극적인 사태와 마주하는 더 좋은 대비책이라고 본다.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구원을 받고 주님 품에 안겼다는 확신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돌아가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감동을 받는지, 예수님과 성도들이 육신으로 부활했고 또 그렇게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지 물어보면 고개를 가로젓거나 눈만 껌뻑거리는 반응이 돌아오고 십상이다. 서구 문화를 사로잡고 있는 내재적인 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약화시켰다. 마음에 확신을 품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참혹한 역경과 마주해 그런 어정쩡하게 믿는 기독교 신앙이나 유신론을 지켜내기란 무신론을 고수하는 쪽보다 훨씬 힘들다. 테일러가 지적하듯 자연적인 악에서 비롯되는 고난의 문제는 세속화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공략하게 마련이며, 우리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무신론 작가 수전 제코비는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썼다. 칼바람을 맞으며 떨고 있는 노숙인들을 볼 때 뉴스 미디어들이 자식 잃은 부모들의 처절한 슬픔을 무례하다 싶을 만큼 눈앞에 들이댈 때, 신앙을 가진 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시고 한없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느냐고 물을 필요는 없다. 어떤 면에서는 옳은 얘기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인생이 그토록 불공평한 이유를 붙들고 씨름할 이유가 없다. 세상에 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 신앙에 줄 수 있는 강력한 위안과 기쁨도 전혀 누리지 못한다. 제코비는 무신론이 흔히 알고 있는 신종론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말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음 생의 지배자와 함께 이 생의 일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학자 찰스 테일러의 글에서 보듯 신종론 문제는 대체로 하나님과 죄를 믿는 단호한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형태의 세속적 신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자기 중심성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에 덜 의지하게 되며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역사가 어떻게 굴러가야 하는지를 잘 아노라고 자신하게 되므로 악의 문제는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어질수록 고통과 맞닥뜨리는 순간마다 그분이 더없이 쌀쌀맞아 보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구원이나 부활을 확고하게 믿지 않는 유신론,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신론보다 훨씬 깊은 환멸을 느끼게 한다. 역경을 겪는 상황에서는 그분을 전혀 믿지 않는 쪽보다 하나님을 부실하게 믿는 쪽이 훨씬 불리하다.